작년부터 연준의 인하가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면서 뭐 한은에서도 이번 1월 달부터 도비시 멘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었지만 뭐 저는 기대하지 마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찬물을 끼얹었던 건 기재부에서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기재부가 보고 있는 올해 물가 레벨이 3%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행의 목표 물가 타겟은 2%고요. 상반기 3이라는 물가 상승률을 가정을 한다면 한은은 절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명분들을 만들지 못할 거라는 거죠. 한은의 홈페이지들을 들어가면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이 물가 안정, 그 다음은 금융 안정이다. 결국에 물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금융 안정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개입을 단행할 가능성들은 굉장히 낮다는 거고. 그리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채권으로 치유하는 수요일 채치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김명실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연구위원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처음으로 뵙는데요. 자, 일단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오늘 보고서 역시 연구위원님의 보고서도 두개 중심으로 두개 보고서를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24년, 2023년 국고채 발행시장 점검에 대한 이야기와요. 그리고 경제정책 방향으로 미리 보는 금통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금통위가 얼마 안 남았습니까? 내일인가요? 네, 이번 주 목요일 네. 내일입니다. 그렇죠. 금리 동결이 거의 뭐98% 예상이 되던데요. 네, 뭐 사실상 100% 동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시장에서 지금 뭐 작년부터 연준의 인하가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면서 뭐 한은에서도 이번 1월 달부터 도비시 멘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었지만 뭐 저는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은의 도비시한 멘트는 기대하지 마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사실상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줄 가능성들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는 좀안줄 것이다. 네. 뒤로 미뤄질 것이다. 이 힌트 자체도 뒤로 미뤄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데, 사실 금리 얘기를 좀 해보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 이 금리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채권 금리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지난해 연말부터 좀 축포를 일찍 터뜨린 게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지금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 어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채권 시장에서는 1월 달부터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졌어요. 뭐 네, 태영건설 관련된 그렇죠. PF 사태도 터지면서 크레딧 관련돼서 심리들도 조금 위축이 됐고, 미국도 미국이지만 국내 채권 시장 금리들도 많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뭐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12월 굉장히 시장 좋았죠. 그러다가 뭐 금리 하락세가 그러면 올해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심리들이 강했는데 사실상 이제 올해 들어서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는 12월 달 중반 이후부터는 금리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뭐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뭐 미국의 지표가 워낙 좋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고용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 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12월 달 FOMC에서 뭐 사실 12월 FOMC 하자마자 시장에서는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뭐 월말에 발표된 12월 달 FOMC 의사록에서는 생각보다 의사록을 열어놓고 보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지 않았겠구나. 그런 심리들로 역전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금리들이 지금까지도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면 2024년의 금리 정책 방향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빠르면 3월인데 네. 사실 그렇게 안 보시잖아요. 사실상 저는 그렇죠. 절대 그렇게 보진 않고요. 절대 안 보고. 절대적으로 그렇게 보진 않고. 저는 정말 빠르면 6월 혹은 7월 정도로 보고 있고요. 사실 제가 작년에 연간 전망 통해서 말씀드렸던 시기는 9월이었어요. 근데 워낙 이제 지표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높았었고, 뭐 채권 시장의 기대감이라고 하면 지표가 빠르게 둔화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이 높았었고, 뭐 지표가 나쁘게 발표가 된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상 고용 지표만 놓고 보면 비농업 고용 숫자들이 여전히 20만 명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것들을 보면 뭐 임시 근로자 수도 떨어지고 있고 나머지 이제 고용 관련돼서 뭐 실업 청구 건수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로 보면 질적인 측면에서는 고용 시장이 나빠지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9월보다는 이런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연준이 빠르면 6월 정도나 7월 정도에 인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은 가지고 있어요. 빠르면 6, 7월, 당초에는 9월 네, 예상을 맞습니다. 하셨었고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이라면 한국은행은 또 어떤 한국은 방향을? 뭐 사실상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뭐 일각에서는 부동산 PF 때문에 한국은행이
뭐 조금 빨리, 뭐 빠르면 1분기 중에 금리 인하에 대한 액션들을 조금 만들어 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었던 건 저는 24년도 기재부에서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이게 1월 4일 날 이제 70페이지 가량의 굉장히 두꺼운 보고서로 네. 발간이 됐던 거고, 여기서 채권 시장이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저는 한 6가지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뭐 첫 번째는 한국은행, 기획재정부가 바라보는 올해 물가에 대한 레벨치, 올해 상반기 기재부가 보고 있는 올해 물가 레벨이 3%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행의 목표 물가 타겟은 2%고요. 네. 상반기 3이라는 물가 상승률을 가정을 한다면 한은은 절대적으로 금리를 인할 명분들을 만들지 못할 거라는 거죠. 거기다가 뭐 이번에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는 결국에는 민간 소비를 조금 많이 살려보겠다라는 기재부 의지가 컸었어요. 네. 결국 침체한 소비를 여러 가지 지원 정책 그리고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가계 소비를 촉진시켜서 경제 성장률을 만들어내겠다는 게 주요 안점이라면, 결국에는 민간 소비를 살리겠다는 그 취지 하나만으로는 물가에는 플러스 요인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른 페이지들을 봐주시면 물가가 3% 정도에 뭐 다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 궁극적으로 2%라는 물가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제도적인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들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만 올해 상반기에 기재부의 민간 소비 촉진 정책들에 기반을 한다면 적어도 상반기 동안은 물가 2%를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계 부채에 대한 얘기인데, 네. 뭐 가계 부채 문제 뭐 늘 항상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기재부에서 좀 강하게 강조를 둔 점은, 막 가계 부채의 질적인 문제들도 당연히 있죠. 뭐 취약계층의 누증된 가계 부채 증가라든지 이자에 대한 부담감들에 대한 문제들도 있지만, 일단 기재부는 양적인 통제들을 조금 먼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네. 작년 2분기 기준으로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01% 정도고요. 이걸 이제 2027년까지 100% 이내로 규제를 하겠다라는 정책들을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 기재부는 뭐 DSR 규제라든지 추가적인 그런 제도적인 정책을 통해서 가계 부채 양적 물량들을 계속 줄여갈 거예요. 그러면 한은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일단 상반기 물가는 3%, 두 번째로 기재부는 가계 부채의 양적 측면들을 줄여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면, 한은의 입장에서 뭐 기재부랑 동일선상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 선제적으로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PF 관련된 건데, PF 물론 중요하죠. 이제 뭐 결국에는 고금리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론에서 발생한 부차적인 문제 중 하나인데,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채권시장에서는 PF 때문에 한은이 조금 앞당겨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 사실상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한은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딱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이 제일 첫 번째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린 물가.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그 다음은 금융 안정이다. 아, 그렇군요.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네. 한국은행은 물가를 제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고 이게 해소가 된 다음에 금융 안정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결국에 물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금융 안정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개입을 단행할 가능성들은 굉장히 낮다는 거고, 뭐 두 번째로는 아까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PF 관련돼서 올 한 해 기재부에서 뭐 다양한 금융당국과 협조를 이루어서 85조 정도 유동성들을 공급하겠다라는 계획들을 밝혔어요. 네. 여기다가 부차적으로 한은이 연초에 통화정책 방향을 연간으로 설명을 하는 자료들을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도 한은은 뭐 통화정책적인 대응보다는 뭐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다른 유동성 창구를, 기존에 A를 열었다면 여기서 이제 올해 한 해는 A 플러스 알파를 열면서 추가적으로 시중의 유동성들을 개입하겠다라는 정책들을 밝혔다는 거죠. 뭐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한은 올해도 통화정책보다는 다른 유동성 창구들을 열어서 PF에 대응을 할 거고, 일종의 마이크로 QE를 통해서 여기에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서 PF 때문에 한은이 금리 인하를 앞당겨서 한다라는 논리는 조금 현실화되기 어렵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지금 뭐 여섯 가지 중요하게 이 경제정책 방향에서
봐야 될 부분들 짚어주셨는데 여기에 지금 WGBI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작년에도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만 올해 이게 기대감이 좀 더 큰 상황 아닙니까? 네, 맞아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올해 WGBI 평가가 3월 말이랑 네. 9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뭐 올해 작년처럼 올해도 오, 3월 말에 WGBI 편입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뭐 제가 경제정책 방향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도 WGBI 관련된 제도적인 변화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중에 하나 주목될 사항을 말씀을 드려보면 작년에 WGBI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뭐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네네. 드렸는데 외환시장 관련된 구조적인 제도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FTA, SA, 러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근거하면 근데 그럼 이게 언제 해소가 되냐? 근데 기재부 정책 방향에 이게 해소가 되는 시기에 대해서 담겨 있어요. 뭐라고 담겨 있냐면 외환시장 구조 관련 개선에 대해서 실제 시행이 7월 달 정도로 스케줄이 잡혀 있다는 거죠. 그러면 3월 달에 WGBI가 편입될 가능성들이 낮을 거고 실제로 외환시장 구조 개선 관련해서 시행이 7월 정도에 시행될 거기 때문에 그게 시행되고 나서 9월 정도에는 WGBI 편입 가능성들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올해 하반기에 WGBI 편입이 된다고 하면 채권시장으로서는 굉장한 호재가 될 거고 뭐 이게 대략 한 뭐 50조 원 정도 외국인 추가 자금들이 외국인 자금들이 원화 채권시장에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국내 채권시장에 굉장히 좋은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들이 크다라는 거죠. 시기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여러 가지 경제정책 방향이라든지 네. WGBI 호재도 사실 선반영을 해서 투자를 좀 해놓을 필요성도 있는 거잖아요. 이걸 본다면. 그렇죠. 근데 네. 저는 일단 3월 달에는 실패될 가능성들이 크기 때문에 이게 뭐 3월 달까지 실패가 되면 지금 3회 연속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작년 3월도 실패, 작년 9월도 실패, 그리고 올해 3월도 실패, 세 번째 실패네? 불안한데? 일단은 조금 국내 원화 채권 투자에 대해서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자라는 흐름들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올해 뭐 1분기, 뭐 2분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뭐 2분기 말에서 3분기 정도에 외국인 WGBI 편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금리가 빠질 수 있는 부분들에 투자를 하시는 그런 시기들이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3월보다는 9월에 좀 더 가능성을 네. 높다고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네. 보고 계시는 거고요. 자, 전반적으로 뭐 미국 금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사실 뭐 미국의 기준금리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how fast, 얼마나 빨리, 얼마나 how high, 높게 유지가 되고 또 뭐 how long 이런 것들이 중점이었다면 사실 불확실성 하나는 해결이 된 거잖아요. 네. 고점은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얼마나 빠르게 언제 이게 문제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3월은 지금 매우 이르다. 네, 맞아요. 시장이 매우 앞서갔다라고 네. 보시는 거에는 네, 동의를 하고 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CME 페드워치에서 기대하는 금리나 그러니까요. 시기는 여전히 3월이 높아요. 64%, 62% 네. 정도로 제가 확인을 하고 들어왔는데 네. 뭐 여전히 3월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은데 이게 1분기에 점점 줄어들 거예요. 아마 실제로 1월 달 FOMC 2월 초에 말 그 2월 초죠. 2월 초에 나오는 FOMC 결과를 또 열어놓고 보면 여전히 연준은 금리를 빨리 내릴 생각이 없구나가 한 번 더 저는 확인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밀릴 가능성들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를 보면 이게 작년에 3.8%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4%까지 올라왔어요. 20bp 정도 되돌림이 나왔었던 거고 이게 지금의 추세라면 3월에 인하 전망도 밀릴 거기 때문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도 뭐 제가 기존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4.20 여기서 추가적으로 20bp 정도는 더 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채권시장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1분기는 저는 굉장히 금리 측면에서는 불편한 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올해 언제 과연 연준이 금리를 내릴까? 사실 아무도 몰라요. 파월 의장도 모를 거고요. 뭐 다양한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뭐 정확성에 대해서는 누가 맞다 틀렸다라를 판단을 하기는 조금 이른 거죠. 사실상 물가라든지 고용이 어느 속도로 어느 정도로 둔화되는지에 따라서 그 시기가 정해질 건데 그거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관련적 정황적 근거들을 만들어 가는 건데, 뭐 고용 지표의 냉각이 아까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물가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면 물가가 빠지는 속도가 언제 가팔라질 거고, 고용 시장이 냉각이 되는 속도가 언제 정도에 가팔라질 건가는 예상을 어느 정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그건 1분기보다는 오히려 2분기가 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그게 확인된 이후에 연준은 6월 또는 7월 정도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요 얘기를 다시 한번 짚었는데, 6월, 7월이라면 우리가 당초에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건 맞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만약에 한다면 이번에 불거진 PF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지 않을까였는데, 아까 뭐 확인 사살 해주셨어요. 물가가 최우선일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없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뭐 조금 조심스럽지만 제가 작년 연초만 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연준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상 금리 인상도 먼저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연준에 연동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로 이제 한국은행 총재의 멘트들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뭐 글로벌 중앙은행이죠. 연준의 정책 변화가 확인되기까지 전까지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만들어 나갈 명분들은 저는 현실적으로는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물가도 그렇고 PF 문제들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정부와의 협조 관련된 그런 정책들을 보면 한국은행은 먼저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다른 발판들을 마련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오히려 선제적인 금리 인하는 너무 채권 시장에 앞선 기대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금통위가 이제 열리는데요. 올해 첫 금통위입니다. 도비시한 좀 비둘기적인 멘트는 없을 것이다. 네, 기대하지 말라라고 이제 제가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첫 번째 2024년 경제정책 방향으로 미리 보는 금통위, 요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 얘기해보죠. 2024년 국고채 발행시장 점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국고채 발행 관련돼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매년 기획재정부는 이제 12월 말 정도에 다음 해 국고채를 얼마만큼 발행하겠다라는 계획표를 발표를 해요. 일종의 보도자료인 거죠. 그래서 채권시장에서는 발행되는 국고채 물량에 따라서 작년 대비 국고채 물량이 많다면 수요 공급 측면에서 수요가 일정한데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빠지고 금리는 올라가요. 채권시장의 악재인 거고, 오히려 작년 대비 발행 물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작년 대비 호재인 거죠.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들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크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어떠냐. 올해 기재부에서 발표한 국고채 발행 한도는 158조 정도고, 이 중에 이제 작년과 대비해서는 전체적인 물량 자체는 7.3조가 줄어들고요. 순발행이죠. 상환을 제외한 이제 순발행 물량은 작년 대비 11조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공급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부분들은 분명 채권시장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순발행 물량이 지금 49조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거의 50조 원을 하회한 수준은 2019년 대비해서는 최저로 낮은 수치라는 거죠. 그래서 발행 측면에서는 올해 국고채 채권시장은 뭐 적어도 비우호적인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들은 저는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재밌었던 부분들은 이게 기재부가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했어요. 그래요? 뭐냐면 연준은 매 분기마다 다음 분기에 미국 국채를 발행할 비중들을 발표를 해요. 얼마만큼 장기물은 발행을 하고 장기물은 발행을 할 건지, 그걸 기재부가 올해부터 도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1분기 발행 비중, 2분기 발행 비중 이렇게 선제적으로 국고채 발행 비중을 공표함으로써 채권시장이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금리가 변동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어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확인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좀 없애보겠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발행 물량도 작년 대비 줄어들고, 거기다가 기재부도 불확실성을 계속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국내 채권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재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민간 위주 외국인 채권 자금 유입세가 긍정적 신호다라고 또 분석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게 국내 원화 채권을 사는 외국인들의 부류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글로벌 중앙은행 같은 그런
공공자금들, 뭐 예를 들면 뭐 미국 연준, 일본의 중앙은행, 뭐 이런 중국의 중앙은행 이런 자금들이 원화 채권들을 사고요. 두 번째로는 민간 위주 자금인 거죠. 글로벌 펀드들이 액티브 펀드, 패시브 펀드 이런 펀드 자금들이 원화 채권들을 사기도 해요. 이 두 중에 이제 두 가지 부류를 구분을 해서 작년에 들어온 외국인들의 성향들을 구분을 해보면 공공자금은 정체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민간 위주의 자금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왔다는 거고 그 이유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WGB에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죠. 작년에 처음으로 워치리스트 등재가 됐었고 비록 두 번 실패를 했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한국 채권 시장이 WGB에 편입이 된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컸었고 그것 때문에 민간 자금이 들어왔던 거고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원화 채권을 살 때 차익 거래 위주의 자금 유입들의 플로우도 있어요. 그럼 차익거래 유인이 플러스고 플러스 폭이 커지면 리스크를 지지 않고 외국인들이 투자를 했을 때 일정의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는 건데 현재 외국인들이 원화 채권을 샀을 때의 차익거래 유인이 뭐 현재 기준으로는 40pp에서 50pp 정도로 과거 대비 늘어났던 거죠. 이런 플로우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민간 위주의 자금 유입은 그리고 차익거래 위주의 자금 유입은 올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을 조금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WGBI 이벤트랑 조금 더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민간 위주의 자금 유입은 계속 될 가능성들은 큰데 만약에 3월 달에 일시적으로 WGBI가 한 번 더 실패를 한다면 뭐 민간 자금에 대한 유입 플로에 대한 출렁거림은 한 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종합을 해보면 1분기의 채권 시장은 좀 불편한 장이 될 것이다라고 네.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채권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제가 1분기 전망 자료를 발표를 했어요. 거기 네. 제목이 뭐냐면 삼한사온이었어요. 삼한사온. 네. 3일 춥고, 네, 3달 춥고, 뭐 4달 따뜻하다. 아, 뭐 조금 더 네. 네. 연결을 생각을 해보면 12월 달에서 2월 달까지는 조금 추울 거고요.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이전보다는 조금 따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부터 기대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시기가 너무 저는 과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되돌림이 나오는 시기가 뭐 지금 1월도 마찬가지겠지만 2월까지도 저는 지속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시기까지는 채권시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장이 될 거예요. 뭐 불편한 장이라고 해서 금리가 다시 작년처럼 어마어마한 속도로 올라가냐 그건 아니겠죠. 뭐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미 천장은 확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너무 많은 레벨 정도로 올라가진 않을 건데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떨어지지도 않을 거고 정체 국면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뭐 이거는 채권시장 투자자 측면에서는 뭐 조금 불편한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월부터 6월까지는 왜 따뜻해지냐? 다시 한 번 더 인하에 대한 기대감 나올 수 있겠죠. 제가 빠르면 6월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전부터 시장에서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될 거고 지표 측면에서도 확인이 될 거니까 그때부터는 채권 금리가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조금 빠지는 국면으로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날씨도 3월부터 조금씩 따뜻해지는데 그쵸, 채권 네. 시장도 좀 동일하게 보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듣겠고요. 김명실 연구위원의 자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김명실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